조선대학교 대 상명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1번 가드 이상민, 2번 포워드 정혜원, 7번 가드 박준성, 11번 포워드 장운영, 15번 센터 김동균 선수가 베스트5로 낙점받았습니다. 3번 가드 남영길, 4번 포워드 곽동기, 5번 가드 전성환, 9번 가드 정진우, 그리고 12번 포워드 정광호 선수가 선발 출전 낙점받았습니다. 15번 김동균 티오프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5번 전성환 선수가 천천히 공 몰고 있습니다. 박준성이 직접 돌파 시도, 센터에서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베스트 투입, 직접 몰고 가서 2점. 네, 여기서 공 뺏겼습니다. 턴오버 기록, 빠르게 속도, 왼쪽에서 왼쪽 오른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줄 곧 찾고 있습니다. 장훈영 돌파 시도, 돌면서 2점 뱅크샷 통통 튀다가 들어갑니다. 양재혁이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기록합니다. 왼쪽에 왼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2점 성공. 정혜원에게, 정혜원 돌파,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우측의 곽동기, 우측 선택, 폼페이크 이후에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2점, 2점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대각 부근에서 양재혁 빠르게 돌파 시도, 2점 블락샷 나옵니다. 곽동기 패스 투입, 정광호 다시 패스아웃, 석점 시도, 석점 깨끗합니다. 패스아웃,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동기 리바운드, 시원한 골밑 다툼, 김동균 2점, 2점 들어갑니다. 2점 성공. 우측 패스 투입, 곽동기에게, 곽동기 오픈 찬스 2점. 내각에서의 우위를 상명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석점 깨끗합니다. 조선대학교의 선수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피미브 이후에 2점. 멋진 플레이 선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퍼펙트 점. 정혜원. 정말 자신의 색깔로 칠했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정혜원에게 내줬습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2점. 2점 올려놓습니다. 정혜원. 정광호 승부합니다. 힘싸움, 높이싸움, 정광호 2점 들어갑니다. 이런 순간에 스틸 하나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죠. 장훈영 골 밑에서 2점, 2점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약간 무리했는데요. 외곽에서 정광호에게, 정광호 석점 시도,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폼페이크 이후에 폼페이크 다시 반대편으로 코너 부근 들어갑니다. 좌측 빠르게 돌파 시도, 2점 더블 클러치, 2점 깨끗합니다. 장윤근, 장훈영 석점 시도 블락샷. 장훈영 우측에서 좌측 다시 우측으로 갑니다. 정혜원, 오 여기서 블락샷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2대1 상황, 빠르게 속도업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2점 성공. 빠르게 속도업 돌파 시도, 다시 한 번 더 블락샷 나옵니다. 4초, 3초, 2초 폼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번 블락샷 2점 들어갑니다. 2점 성공.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명대학교가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3쿼터 시작합니다. 장훈영 정혜원에게, 패스트 투입 김동균, 곽동기와 승부합니다. 김동균 훅슛 2점 들어갑니다. 2점 성공. 3쿼터의 시작은 조선대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 2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2점 성공. 전성원의 자유투에서 양재혁이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블락샷 뚫다가 다시 한 번 더 공격권은 상명대학교가 2점, 2점 성공합니다. 여기서 속공 이어가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2점 블락샷 나옵니다. 돌파 시도, 패스아웃, 대경호의 석점, 지천우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 점점 상명대학교에게 턴오버란 짐이 쌓이고 있습니다. 패스 투입 2점 들어갑니다. 3위 지역방어 쓰고 있는 조선대학교 탑부근에서 2점 뱅크샷 깨끗합니다. 네, 정광호 선수가 지금 들어온 자리에서 2점 오른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하지만 득점 완성시키진 못했습니다. 석점 시도, 석점 깨끗합니다. 골밑에 대경호, 대경호 승부합니다. 대경호의 2점 깨끗합니다. 뱅크샷 리바운드 성공. 빠르게 돌파 시도, 남은 시간 2초, 1초. 3쿼터 종료됩니다. 마지막 4쿼터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61대 35. 대경호, 대경호의 먼 거리 석점 깨끗합니다. 대경호의 석점. 양재혁
허딘 플레이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정광호 다시 한 번 더 외곽 빼줬고 정광호입니다. 정광호의 석점! 자군요. 패스 투입 정광호에게 정광호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폼페이크 위에 장혜원에게 갑니다. 정혜원에게 갑니다. 정혜원 두 점! 먼 거리 두 점! 석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재호 공 잡았고 대경호의 두 점! 스틸 실패! 강하게 압박 시도 뺏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최인규 선수가 들어왔고요. 대경호의 기습적인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균의 리바운드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 베이스라인 따라 돌파합니다. 김동균의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내줬고 폼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 두 점 빙빙 돌다 들어갔습니다. 외곽에서 힘싸움 들어가면서 두 점 깨끗합니다. 두 점 성공 내줬고 마지막 두 점!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스코어 81대 56으로 상명대학교 승리로 경기 끝났습니다.